벤틀리 모터스는 5일 현지 시간 자사 최초의 SUV 벤테이가의 하이브리드 버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벤테이가 하이브리드는 고요함으로 느껴지는 편안함과 부드러운 성능을 결합한 모습으로 순수 전기차를 향한 벤틀리 기술의 첫걸음을 상징한다. 벤틀리 벤테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V6 3.1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모터를 결합한 형태이며 동력은 4바퀴에 상시 전달한다. 평상시에는 스포츠, 벤틀리,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전력 사용 시에는 EV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홀드 모드 총 3가지를 지원한다.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타코미터는 전기 모드로 변환하면 퍼포먼스와 에너지 흐름 등으로 바뀌고 냉각수 온도 게이지도 배터리 상태로 전환된다. 벤테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만 50km NEDC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5시간이면 충분하다. 또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이동 경로를 섹터별로 분석해 적합한 드라이빙 모드로 전환해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과 충전량을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유지한다. 벤틀리 모터스의 신임 회장 아드리안 폴마크 에이드리언 폴마크는 벤타이가 하이브리드는 전통적인 벤틀리의 가치와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로드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날로 강화되는 소음과 환경 규제에 맞춰 도심에서도 부담 없는 주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벤틀리 벤테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올해 말 일부 시장에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